안녕하세요. 권남훈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네. 예, 지난 주말에는 너무 충격적인 뉴스가 있어서 네. 다들 정말 참, 너무 놀라고 예, 네. 그랬었습니다. 아, 이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가끔씩 생기는데요. 이 뭐 일이 생기는 거는 뭐 또 다른 문제고 그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참 안전 대책들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네, 저도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뭐 경제 이야기 시간이니까 이제 경제 이야기를 네, 하도록 가지고 하겠습니다. 가지고 온 뉴스. 네네. 예, 네. 냉정하게. 네네. 냉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 사실 지난주 그 전주부터 해서 이제 채권 시장, 단기 자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게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경제 뉴스로는 가장 큰 뉴스라고 가장 큰 뉴스였죠.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 네. 뉴스로도 얼마나 상황이 긴박한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도 한 주 사이에 조금 네네. 진정되는 기미가 보여서 나름 좋은 뉴스라 네, 좀 소개를 다행입니다. 드리려고 네네. 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글로벌 긴축 완화 기대감에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급락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채권, 국채 그 기간에 속하는 3년물이 연 4.112%다라고 네. 헤드라인이 뽑힌 기사가 있었습니다. 뭐 4.112%면 낮은 건가 높은 건가 네, 하실 워낙 수 있는데 뭐 단기간에 급등을 하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어느 정도가 높은 건지도 감이 안 감이 잡히죠. 안 잡히기는 예. 하죠. 이제 좀 차근차근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유럽 중앙은행인 ECB에서 27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사실 2회 연속 자회연트 스텝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글로벌 긴축 완화에 해당이 되나라고 네, 네.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게 발표가 되면서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가 통화 정책에 상당히 진전이 있다라는 발언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긴즉슨 통화 정책 적분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기미가 보일 수도 있다라는 식의 예, 통화 정책의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인상은 할 건 하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예.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나아지고 있는 예, 것 같다라고 예. 하는 발언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가 좀 예, 풀리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3분기 GDP 물가 지표가 9.1%에서 4.1%로 둔화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물가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네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 물가 지수거든요.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사실 물가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쓰고 있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GDP와 관련돼서 측정하는 예, GDP 디플레이터라고 네. 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네, 사실은 뭐 경제 정책에서는 이 GDP 디플레이터 오히려 더 중요하게 많이 쓰는 경우들도 있죠. 있죠. 예, 경제 전체적인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그 보니까. 국가 안에서의 네네. 생산과 관련된 물가들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라고 하는 거여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이 정도면 급락입니다. 그죠? 9.1%에서 4.1%면.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좀 괴리돼서 물론 나올 수는 있지만 이렇게 꺾였다라고 크게 꺾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호재로 받아들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심리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국채 10년물의 금리가 4% 아래로 하락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좋은 뉴스로 받아들여졌죠. 단지 기대 심리만으로도 금리 하락 효과가 이제 나오는 거죠.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국채 시장이 불안했었고 미국 국채도 사실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일단 가장 우량한 등급으로 평가가 되는 미국 국채의 금리가 4%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그래서 요런 그 분위기에서 한국의 국고채 금리도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뭐 구체적인 수치야 제가 보여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그거에 그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제일 대표적이라고 대략 0.1에서 2% 퍼센트포인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0.01%가 1BP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 아래로 하락을 한 거고 우리나라 3년물 금리는 4% 초반대에서로 이렇게 들어온 거고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덕분에 회사채 시장도 좀 진정 기미가 보이는데요. 지난주에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받았던 뉴스 중에 하나가 서울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 네.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해서요. 예. 그게 이제 7천억 원대 채권이 만기가 돌아오는 이벤트가 네. 지난주에 있었는데, 다행히 그러니까 차환이라고 해서 갈아타는 거죠. 차환 발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27일에 발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전채도 추가로 4,100억 원 발행을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다행히 이것도 네. 발행에 성공을 해서 연 5%대 금리로 높긴 하지만 사실 네. 시장에서는 이게 6%가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래도 다행히 5%대로 막아져서 그게 이제 27일, 28일에 있었던 뉴스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등치 큰 채권 이벤트였는데 뭐 진정 기미로 소화가 되어서 네네. 상당히 다행스럽다라고 하는 네네. 분위기로 일단 지난주는 넘어갔습니다. 뭐 사실은 초우량 채권들이기 때문에 시장 심리가 뭐 너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화가 안 된 면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소화가 될 거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때마침 뭐 이 중에서 여기 나온 뉴스들 중에서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 둔화된 것이 아마 제일 반가운 가장 그 반가운 뉴스인 것 같습니다. 제일 임팩트 있는 뉴스인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이제 미국의 그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를 이제 막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일어났던 주된 원인이 수요 부문이 여전히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드디어 아 이게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이런 이제 그 왜 이렇게 막 그 연준이 강하게 정책을 쓰는데도 어떻게 잡히는 기미가 안 보일까?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 이제 언덕 끝이 약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제발 이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네네. 참 우리가 언제부터 미국 물가를 그렇게 쳐다봤다고. 사실 좀... 뭐 미국에서 온 영향이 제일 크기 때문에 뭐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도 뭐 연관 뉴스라면 연관 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게 이제 뭐 사실 뭐 이제 중요하게 연관된 뉴스죠. 연관 뉴스라면 연관되는 게 아니라 네네. 이제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그 신용 경색 사태를 불러일으킨 어떤 시발점이 된 이제 불꽃을 던진 게 바로 레고랜드 이 채무 보증 불이행 사태인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레고랜드 지난번에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레고랜드 사태는 그냥 정말 불씨일 뿐이고. 네. 워낙 이제 그 상황이 안 좋았었고 그 상황이 안 좋은 거에 상당히 큰 부분은 바로 한전 때문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지난번에도 이제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전이 워낙 그 전기 요금을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적자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 한전 채를 발행, 한전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걸 메우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시장에 이제 경색이 왔다는 것이죠. 다른 채권들을 밀어내니까 다른 채권들이 발행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룬 뉴스가 바로 이 뉴스입니다. 네. 네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이제 당면한 아주 급한 그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실적이 최대 40조 원 적자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물론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 한 계속 적자가 계속이 될 건데요. 그런데 이제 한전 법상으로는 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상태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당연히 빚을 많이 질 수 없도록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당장 이제 그. 풀리지를 않으면. 예, 예. 걸림돌로 이제. 채권 발행마저도 어렵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지 봤더니 이제 이게 자본금이 얼마나 되고 한전이 가지고 있는 적립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바탕으로 정해지는데 올해는 그 한도가 91.8조 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적 발행된 채권이 53.9조인데 그러면은 뭐 그 한도 자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네네. 그런데 이제 내년이 되면 자본금 적립금이 다 줄어들면서 이게 현행법대로라면 29.4조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초과해버린 셈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채권을 더 발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도 자체가 줄어서 채권을 기존 있는 채권도 빨리 갚아줘야 예, 예, 어떻게든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반창고를 붙여야 되니까 우리가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한전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의 발행 한도를 뭐 한 서너 배 정도 더 올리자. 그러니까 빚을 많이 질 수 있도록 해주자. 네. 라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입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국회가 과연 이거를 스무스하게 잘 처리할 것이냐? 근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야당의 있죠. 입장에서도 그러지 네네. 않으면 전기요금을 정말 대폭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협조하지 않으면 정말
대책이 그렇죠.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협조를 할 것 같습니다만 그 과정을 그렇게 아주 쉽게 또 해주지는 않겠죠. 이게 한전의 어떤 책임을 묻는다든가 뭐 약간 이런 뭐 하여튼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빚을 더 많이 지게 그렇죠.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그러면, 건전성이 한전의 건전성이 예, 예. 훼손되는 네. 그런 방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급하니까 그렇죠. 해결해야 되는 일이라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애초에 한도를 정해준 것 자체가 너무 빚을 과하게 지지 말라 그래서 해놓은 건데 그 한도를 들이는 게 무슨 해결책이 되겠어요. 근본적 해결책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신문에 따르면 이제 네 가지 정도의 그러면 한전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전공법.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거. 네. 근데 얼마나 인상해야 되느냐? 한 요 정도는 인상해야 된다는데 그게 지금 현재 127.4원 킬로와트당 킬로와트인 거를 네. 50원은 더 인상을 해야 된다. 근데 최소 50원이고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평균 가격으로 이런 건데 네네. 용도별로 또 가격이 달라서 네네. 사실 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일부 전문가들은 두 배 가까이 올려야 된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 싹 해결되는 수준도 아니고 네. 정말 최소로 이 정도는 그러니까 해야 한전이 앞으로 적자가 나지 않을 수준으로 보면 그렇겠지만 네네. 있는 적자를 그러니까 그 있는 부채를 해결하는 수준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사실은 전기요금을 훨씬 더 많이 올려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예예. 예. 그래서 이게 뭐 이 50원이라는 거는 정말 최소 중에 최소 수준으로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도 그거조차도 엄청난 부담인 게 50% 그렇죠. 왜냐면 이 127.4원도 약간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네. 거기다 50원을 더 인상을 하면 그거를 단기간에 정말 막 배로 예, 예. 오른 것 같은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질 네. 것 같아요.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렇죠. 정치적으로 예. 쉽지 않습니다. 네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채권 발행을 못하니까 대신에 은행 대출을 늘리든지 아니면 기업보험 또는 신종자본증권이라는 이제 뭐 연구채라고 부르는 신종자본증권을 네. 발행하게 해준다라는 건데요. 뭐 이게 각각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고민을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이제 방법상 편법 그렇죠. 비슷하게 네. 우회하는 방법을 쓴다는 것이지 빚을 진다라는 점에서는 사실 그렇죠. 아무 차이가 없어요. 네네. 회사채를 발행하는 대신에 은행에 가서 손을 벌린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빚을 지는 거죠 결국. 네네. 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러면 애초에 회사채 발행이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 생각해 보면 자금 시장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달라질 게 없죠. 은행이 뭐 그러면 대출로 해주면 갑자기 막 펑펑 대출을 해줄 수 있느냐. 이제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근본적 해결책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한전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이런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지원 액수는 그렇게까지 큰 액수는 아니었고요. 지금 이제 지원을 한다면 엄청난 액수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 건전성이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들여가지고 이 예산으로 지원을 해준다? 추경 편성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30조, 40조에 가까운 부분을 네. 최소한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서라도 그 정도가 그렇죠. 예, 혈세 지원이 네.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네. 선생님 여기서 굳이 세금이 아니라 혈세 지원이라고 쓰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그게 도대체 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사실 전기료는 예. 뭐 못 올리겠으니까 대신에 세금으로 이걸 지원해준다? 그것도 좀 이상하죠. 이상하기도 하고 일단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그렇죠. 않잖아요. 예, 논리에 예. 참 안 맞는 일입니다. 어쨌든 한전은 주식시장에도 상장돼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선택지로는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으로서 이거는 애초에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정부가 억지로 요금을 묶었으니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이제 이게 이제 네 번째. 근데 어떻게 보면 외국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인데요. 근데 네. 한국에서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이냐. 글쎄요. 외국인 주주들이 네네. 얼마나 압박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네.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뭐 한전 사장님이 결정하신 문제는 네. 아니지 않을까. 한전이 정말 망하게 갈 것 같고 이게 정말 출구가 안 보이면 외국인 주주들이 들고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한국적인 풍토에서 쉽지 않은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게 네 가지 선택지가 선택지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하나가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근데 잘 뽑았네요, 그래도. 네, 하여튼 네. 신문에서도 이게 네 개를 들면서도 이게 다 어렵다 이렇게 뭐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전기요금을 좀 올리고 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기 어려우면은 일부 좀
또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고 이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마음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만큼 어렵다라는 그렇지만 이 상황을 타결할 필요는 있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약간 마음의 준비를 네네 예, 준비가 필요한 그런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네. 싸게 썼어요. 네. 네. 예, 뭐 이번 주에 좋은 뉴스 그리고 또 약간은 어찌 보면은 답답한 뭐 뉴스 답답하지만 네. 하여튼 뭐 미래를 봐야 할 그런 뉴스 이렇게 네.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